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급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동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틈이 이제 동물 기사가 나오면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거과라고 하네요. 보거의 사촌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역시 쥐포 그 유명하죠? 쥐포, 쥐치의 포죠. 아, 쥐포 맛있죠, 여러분,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쥐치는 말려서 가공한 식품인 쥐포로 유명한 바닷물고기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매일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보건목에 쥐치과에 속하는데 보고와 습성이 비슷하다. 몸은 타원형에 가깝고 매우 납작하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좌우로 납작하죠? 최고는 높고, 주둥이 끝은 뾰족하며 꼬리 자루 길이는 짧다. 그러네, 진짜. 최고가 높네. 그죠?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눈은 주둥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쥐치라는 이름은 판상으로 널찍하고 끝이 뾰족한 이빨이 마치 쥐 이빨을 연상시킨다는 데서 붙었다. 여러분, 보고도 그렇죠. 보고도 여러분, 이렇게 이빨 보면은요. 두 개가, 이렇게 마치 쥐의, 그, 뭐라 그럴까, 이빨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쥐치가 물 밖으로 나오면 쥐처럼 찍찍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라고 하고요. 쥐치의 학명은 이렇다고 하고요. 스테파노 랩시스, 그다음에 시리히페르, 스테파노시스 랩시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관을 의미한대요. 그다음에 비늘을 뜻하는 관을 연상시키는 비늘. 기다란 가시가 인상적인 제1등지노미.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여기 그거 그독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네. 아, 그 다음에 영어로는 파일 피쉬라고 나왔고요. 레더 재킷이라. 표피가 마치 줄이나 가죽처럼 거칠거칠하다. 재밌네, 그렇죠? 일본에서는 껍질이 한 번에 잘 벗겨진다는 데서 카와하기나 마루하게라고 한다고 합니다. 껍질이 한 번에 잘 벗겨진다. 마루하게는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건데, 대머리 뭐 이런 뜻인데, 그죠? 그래서 쥐치는 한국, 일본, 동중국해, 대만 등 북서태평양 일대 수심 100m 지점 모래질에 무리를 지어서 서식한다. 산란기인 5에서 8월에는 10m 정도 얕은 암초대로 떼지어 모여든다. 한 번도 낚시에서 잡아본 적이 없네요. 산란기에 15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지금 해파리를 먹고 있네. 그래서 해조류, 갑각류, 조개류 등을 주로 먹고요. 해파리의 천적이다. 오, 이거 그러니 나쁘지 않은 고기네, 그죠? 해파리 그죠? 많이 발생하면은 곤란한데, 그죠? 해파리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쥐치는 등지느러미로 생김새로 암수를 구별하는데 수컷은 등지느러미 두 번째 연조가 실처럼 길게 뻗어 있다고 하고요. 이건가 보다, 이거 그죠? 이거 이렇게 지금 여기. 뻗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 요건가? 요건가? 요게 길게 요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요건가 보다. 요게 두 개가 수컷인가 보다 이게. 그다음에 쥐치는 등 배꼬리지느러미를 좌우로 흔들면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마치 물속을 거닐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바닷속 신사로도 불린다. 야, 이거 잡아보고 싶다 한번. 몸 길이가 최대 20cm까지 자라고요. 다른 소형 어종보다 행동이 느리고. 거친 껍질과 천정을 찌를 듯한 등 배지느러미 가시를 세워서 적에 맞선다. 야, 이거 그쵸? 이거 이런 거딱 세우면은 그쵸? 어우, 좀 무섭겠다. 그쵸? 찔릴까봐 무서워서 그쵸? 만지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쥐치의 몸 색깔과 무늬는 흥분 상태나 경계심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집단의 지위에 따라서도 변한다고 하고, 그쵸? 힘이 약한 개체는 몸에 암갈성 무늬가 거의 없다. 그래서 상당한 무위에 있는 개체는 암갈색 무늬가 짙다. 오, 약간 진짜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열이 올라갈수록 가죽 재킷 입은 것처럼 될 테네, 될것 같네. 흥분 상태에 있는 개체도 무늬가 짙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먹이를 먹일 때 보면 성격이 고약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먹이를터를 발견하면 한 마리당 직경 30cm 내 장소를 장악하고 다른 쥐치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해서 몸 색깔을 진하게 한다. 오, 되게 경계심도 강하고, 그죠? 그러네요. 와, 이게 쥐포죠, 쥐포. 되게 맛있죠.
지는 껍질이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요리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뼈가 연해서 뼈째 선선 회맛도 좋다. 새꼬시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복어의 독성이 두려워서 쉽게 못 먹는 사람들은 쥐치로 복어를 대신하기도 한다. 오, 그래요? 복어랑 좀 비슷한가 성질이? 그리고 또 쥐치는 원래 몸이 납작함으로 껍질을 벗겨서 포를 뜨기가 수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직경 10에서 12cm 크기의 둥근 모양이 되게 포개서 조미한 뒤에 말린 것이 쥐포다. 그래서 쥐치의 제철은 여름철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이네. 아 이거 언제 방송되나 모르겠지만 아 이거 9월달에 방송되려나? 그럼 이미 지났네. 어쨌든 재미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쥐치에 대한 소식? 쥐치에 대한 정보 오늘 전해드렸고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